공군이 하늘을 나는 것이 꿈인 심규희 학생을 위해 전투조종사 체험 행사를 지원했습니다. 심규희 학생은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이라는 난치병으로 투병하면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전투기 조종복을 입고 당당하게 F-15K 시뮬레이터 훈련장으로 걸어가는 심규희 학생. 처음 잡아보는 조종관이 어색하긴 하지만 옆에서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조종사의 말을 듣고 곧잘 따라합니다. 내려가고 싶다? 하고. 자, 수평으로 더 빨리 가고 싶다. 그렇지. 쉽지? 금방 적응을 하고 곧바로 시뮬레이터 훈련을 체험합니다. 여기저기서 탄성이 나오고 곧이어 착륙 미션까지 완벽하게 수행합니다. 우와.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이라는 난치병으로 투병 중인 심규희 학생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공군 11전투비행단과 메이커위시 재단이 힘을 합쳐 특별한 시간을 마련한 겁니다. 이번을 계기로 심규희 학생이 빨리 건강을 회복해서 선후배 조종사로서 다시 만나길 기원합니다. 규희 화이팅! 심규희 학생은 이날 전투기 시뮬레이션 훈련과 F-15K 전투기 탑승 등 주어진 미션을 완료하고 명예 제110 전투비행대대원으로 임명됐습니다. 유치원 때부터 하늘 날고 싶었던 게 꿈인데 완전 기분 좋았어요. 저희 가족이 오늘 되게 행복한 날이에요. 네, 감사드려요. 지난 2012년 난치병으로 투병 중이던 이강일 학생도 공군의 전투기 탑승 체험 이후 건강이 빠르게 호전돼 완치 판정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